2021년 뮤지컬 광화문 연과 연습이 막 시작될 무렵 아마 꽤 더운 여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건강검진 후에 암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림프종의 일종인 휘기성 암, 위말트 림프종입니다. 암이라는 것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세상 밖으로는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게 더 걱정이어서 팬분들은 충격도 받으실 것 같고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 전 약 3년간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암세포보다 사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에 긍정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립니다. 지지 않겠다는 약속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방사선 치료 첫날 완치되면 사진 올리고 기쁜 소식과 함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 달랑 하나 찍어놨는데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꼭! 하고 요 아까 얘기하신 그 사진을 네네네네. 올리셨죠. 완치 판정을 이제 받으신 거죠? 네,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암세포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이제 축하드립니다. 아, 얼마나 저 마음 졸이시고 또 예, 네. 결과를 기다리셨을까요? 근데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날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아, 전혀 몰랐어요. 윤도현 씨가 네. 그러셨다는 제가 그래서 너무 네. 참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이게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뭐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이 병이라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정말 이게 만나면 진짜 그 충격과 진짜 이 진짜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매년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건강해야 뭐 음악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네. 받아왔고 뭐 별 이상이 없이 그냥 늘 그 서면으로 이렇게 그 결과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서면으로 이제 결과를 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와서 그 병원으로 좀 오셔서 결과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기로 했는데 왜 병원에 오라고 하시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좀 안 좋은 게 나와서 그걸 좀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심장이 벌써 막 뛰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은 게 설마 뭐 암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딱 예, 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순간 정말 많이 놀랬고 이게 정말 당황스럽다라는 게 정말 이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놀란 게 이제 얼굴에 드러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래도 다행히 굉장히 초기에 발견이 됐고 희귀 암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치료를 하면 거의 낫는 암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얘기를 들었죠. 네. 1년 만에 발견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매년 가시는 건데도. 그렇죠. 1년 안에. 근데 저는 사실 진행이 이미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제 발견을 하고 나서 추적을 해보니 한 5년 전부터 이미 발병이 됐던 그래서 조금씩 이제 진행이 돼 왔던 근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예, 거네요. 예, 발견 못했었고요. 예. 아니 이게 저 아까 이제 윤도현 씨가 쓰신 글에서도 부모님께도 아직 알린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부모님은 이제 자식 걱정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그럼요, 알지만. 그럼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괜히 말씀드렸다가 이거 너무 놀라실까 봐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이제 숨기고 있다가 이제 1차 치료를 약으로 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놀러 간다고 했죠 부모님한테. 아는 형님네 놀러 가서 좀 쉬다 온다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다 또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없어지니까 거기서 살짝 이렇게 좌절감이 좀 들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1차 치료 실패하고 2차 치료는 이제 방사선 치료인데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방사선 치료는 조금 몸이 힘들 수도 있어서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걸 혹시 보시면 왜 그런가 그렇죠. 걱정하실 수 있어서 잘 말씀드리고 예,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1차 약물 치료에 이어서 이제 2차 이제 이게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그 이 당시에 라디오를 또 하고 계셔가지고 예, 라디오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왜냐면 라디오를 빠지면 자연스럽게 또 알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라디오 스태프들한테 알렸어요. 사실 내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한 달간 왜냐면 치료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왜냐 물어보길래 이제 암이다 사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라디오는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이제 정확한 시간에 받아야 되거든요 매일 그래서 오전 11시에 딱 가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라디오 출근하면 딱 맞으니까 매일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별로 뭐 데미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에 이제 신호가 오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고 구토가 나고 이제 약간 피로감이 좀 남다른 피로감? 너무 막 라디오 끝나고 이제 오면 정말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은 느낌 딱 들어요 진짜 아니, 몸이 완전히 그냥 그때 좀 사실 조금 몸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라디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뮤지컬 광화문 연가도 함께 하셨어요? 예, 광화문 연가가 이제 연습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 암 선고를 받았어요. 와, 제일 심적으로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데 좀 이게 뭐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네. 제가 주인공 명우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극 중에서 죽는 역할이에요, 제가. 죽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역할인데 제가 이제 연출 선생님한테 조금 더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아니 그 요 주인공은 근데 왜 죽어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암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연출께서 아니 연출분은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야 며칠 동안 진짜 아니 이거 지금 지금은 웃고 있는데 지금은 네. 네. 그때는 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얘기하셨어요? 사실 나 그때 암이었어요. 아, 못 들였고 그냥 그렇게 저기 그냥 그렇게 끝났고 이거 진짜. 근데 지금은 이야기로만 듣는 거지만 진짜 실제로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을지가 진짜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치료해서 꼭 완치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혀 뭐 사실 진짜 많이 뭐 저 광화문 연가뿐만이 아니고 뭐 락 페스티벌 단독 공연도 저희가 17 도시를 6개월을 돌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활동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고 뭐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어떤 분 손지창 형님 같은 경우 야 너무 고생했겠다. 너 진짜 잘 됐다. 어쩐지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근데 저는 사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 그냥 노화. 왜냐면 방사선 치료 때 형님 뵌 적이 없거든요. 아니 쌩쌩할 그러니까, 때 봤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네. 이게 뭐 알고 나니 아 그런 거 같다더라. 아 그리고 혹은 또 뭐 어쩐지 안 보이더라. 저는 정말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열심히 활동했는데 어쩐지 안 보이더라 뭐 어쩐지 뭐 쉬더라 다시 활동했으면 좋겠다 요즘 매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근데 진짜 그래도 이제는 완치가 되신 거니까 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진짜 참 너무 진짜 다행이죠 다행이에요